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공장 김지훈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7명 증가한 총 4,299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는 안양시 음악학원 관련 7명, 부천시 요양원 관련 1명, 의정부 백보영 관련 1명, 신천 세브란스 관련 1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관련 1명이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는 14.8%인 4명, 60세 이상 고령자는 13명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주요 확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음악학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24일 안양시 소재 음악학원에서 직원, 수강생,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받았습니다. 앞선 지난 9월 22일 성악 레슨을 하는 해당 학원 대표와 그의 어머니가 확진되었고, 다음 날인 9월 23일 수강생 1명이 추가 확진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서울 포함해서 총 1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10명입니다.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의 근무지와 이동 동선상에 접촉자로 파악하여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하고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요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23일 해당 요양원 입소자의 첫 확진 이후 9월 24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해당 층은 코호트 격리 중으로 접촉자를 재분류하여 입소자 및 직원 등 7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96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중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 백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24일 의정부 백병원 원무과 직원이 확진되었는데, 지난 9월 20일 확진된 병원 간호사 등 2명과 9월 18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원무과는 9월 24일 폐쇄되고 1층 근무자를 자택 대기 조치 중입니다. 확진자 발생 이전인 9월 21일부터 23일은 정상 근무해왔기 때문에 이 기간 접촉했던 직원 등 53명을 자가격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 세브란스 병원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서울 신천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신천 세브란스 병원 관련 N차 전파 사례인 포천 소재 요양원 관련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9월 2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11병상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호, 4호, 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9월 24일 18시 기준 159명이 입소하고 있어 1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899명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4개의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총 93명이 신규 입소하였고, 145명이 퇴소하였으며, 21명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습니다. 경기도 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 추석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79%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방문 계획이 없는 도민의 대다수는 연휴 계획에 대해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회사 근무 또는 학업, 영화, 공연, 운동 등 개인 취미 순으로 계획을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과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 의료 6곳과 도내 선별조소를 정상 운영하여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응답해주신 바와 같이 나와 가족,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병원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첫 추석 연휴가 재확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 친지와 직접 만나지 못함이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가까운 가족일수록
밀접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주말에도 밀접, 밀폐, 밀집된 장소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